자, 소괄호 2번 문제를 볼게요. 소괄호 2번 문제. 자, 송민국과 다음의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고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정철의 3인국이고 두 번째 작품이 구런의 이소라는 작품이 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철의 3인국은 선생님 수업 시간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철의 3인국은 송민국의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전편. 자, 전편이어서 정철이 역시 유배지에서 쓴 조선 전기 가사문학 작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작품 모두 화자를 여인으로 설정해서 여인이 군주인 님을 그리워하고 연모하는 어떤 정서를 잘 드러내었다, 마음을 잘 드러내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런의 이소는 정철의 작품은 아니죠. 자, 정철의 작품이 아닌데 같이 실어놓은 이유는 군주를 향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작품 3인곡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자, 잠깐 동안 생각마라 이 시름 있자니, 자,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사무치니 편작이 어려운들 이 병을 어찌하리라고 했어요. 시름이 있다는 것은 걱정이라는 의미죠. 시름이라는 것은 걱정과 근심인데 어떤 걱정과 근심인지 봤더니 어떤 걱정이래요? 마음에 맺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맺혀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군주가. 내 마음 속에 맺혀 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골수에 사무치니. 떨쳐낼 수가 없으니. 편작이라는 것은 중국의 유명한 명의입니다. 명의. 그래서 중국의 뛰어난 훌륭한 명의가 온다 하더라도 이 병을 어찌하리라는 것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이 병은 어떤 병이에요? 뭐요? 상사병. 여러분 상사병 알잖아요. 상사병 겪어본 학생 있어요? 내가 중학교 때나 뭐 작년에 뭐 나름대로 연애를 했는데 이별을 했어요. 이별을 했는데 그 대상, 연애 대상이 잊혀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잊혀지지 않았던 경험 있는 학생 있어요? 공감을 못하겠네요. 공감 못하겠어요. 그래서 상사병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별은 했지만 머릿속에서 떠날 수 없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제시했어요. 그런 어떤 여인에 빗대어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군주를 잊을 수 없는 상황을 제시를 했고요. 어와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구나, 님의 탓이로구나 라는 것은 내가 님을 잊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강조해서 표현한 거예요. 군주를, 임금을 잊을 수 없어서 내가 상사병에 걸렸구나. 차라리 죽어서 라고 했죠. 차라리 죽어서라는 표현은 우리 송민국에도 나왔었죠. 송민국에서는 죽어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나궐. 나궐과 구잔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님이 계신 궁궐에 밝게 비치겠다 또는 님이 이곳을 적시겠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3인국에서는 죽어서 뭐가 되겠대요? 보니까 범나비가 되겠다고 했어요. 범나비는 이동성이 강조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유배지에서 바로 한양 한성까지 갈 수 없으니까 날개 달린 나비가 돼서 날아가겠다라는 어떤 간절한 어떤 그리움 또는 간절한 어떤 연모의성이 잘 표출이 됐어요. 자,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향 묻힌 날개로 임의 옷으로 옮기리라. 자, 임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임 조철이 하노라 라고 해서 내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간다 한들 이미 날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도 나는 일편단심 군주, 즉 임금만 쫓겠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졌어요. 그래서 가 작품은 정철 시인의 어떤 시인만큼 크게 내용상의 차이가 보이지 않죠. 자, 그런데 나는, 자, 구런의 이소라는 이 작품은, 자, 군주, 자, 임금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앞뒤로 분주히 다녀 선왕이 발자취 따르려 했더니, 자, 임은 내 마음 안이 살피시고 도리어 모함만 믿고 진노하시누나. 자, 반대파인 참소와 모함을 입은 것은 똑같아요. 상황은. 자, 정철도 송강 정철도 유배를 갔고, 자, 이 나의 시적 화자도 유배를 온 거예요. 자, 동일하게.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나심 화자는 내가 이렇게
정계에서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게 된 이유와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임금에게 돌리잖아요. 자, 그런데 정철의 작품에서는 그 모든 어떤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었죠? 나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보이죠. 나는 직원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차마 버려둘 수가 없고. 자, 직원이라는 것은 쓴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임금을 위해서 내가 쓴소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버려둘 수 없고. 자, 맹세코 하늘은 알리라. 오직 임 때문임을 당초에 내게 약속하더니 나중에 돌아서서 땀만 가지실 줄이야. 직원을 했더니 내쳤다는 거예요, 군주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서운함을 갖고 있어요. 자, 서운함과 동시에 원망의 어떤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야 그 이별 어렵지 않지만, 이별이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자, 그 정철의 가사에서는 이별이 어렵다고 했지만, 자, 구론의 이소에서는 화자가 뭐 이별이 어렵지 않다, 있겠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임의 잦은 변덕은 가슴이 아프다 라고 해서 모든 이 사태의 어떤 모든 원인을 군주에게 돌리면서 원망 또는 서운함의 어떤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갓 아신 어떤 화자의 태도가 극명히 갈리고 있는 부분이 보이나요? 네.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이 고려해서 작품을 감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아래에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철이 3인곡을 짓고 이어서 송미인곡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두 작품 모두 임과 이별하여 슬퍼하는 여인이 등장해. 그래서 송민곡에서는 두 명의 화자가 등장했지만, 자, 이별을 당한 여인은 누구였어요? 한 명이었죠. 누구였죠? 천상계에서 적강한 여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을녀로 설정이 됐었죠. 그래서 을녀의 어떤 하소연과 어떤 그 한매친 어떤 한이 전개되고 있었고, 자, 3인곡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명의 화자는 아니고 한 명의 화자가 등장하는데 그 화자가 임과 이별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제시가 됐었죠. 자, 그랬더니 남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학생이 3인곡과 송민곡 모두 차라리 죽어서 무엇이 되겠다는 어떤 표현이 나왔죠. 죽어서 나궐 잔나비, 3인곡에서는 범나비가 되겠다라고 해서, 자, 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잘 드러냈죠. 그래서 그래서 살아선 임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죽어서라도 임을 다시 만나겠다고 한 점이 공통적이다 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 표현이 나 온이라고 하는 게 틀린 건가요? 표현이 나온다. 차라리 죽어서 무엇이 되겠다는 표현이 나온다 나온다는 점이 공통적이라고 해서 이어지죠. 그 뒤 진술로, 그렇죠? 나온다는 점도 공통적이야라고 해서 진술이 이어지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여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구런의 이소도 임금과 이별한 신하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네. 그런데 실속의 화자의 태도는 좀 다른 것 같다. 자, 태도가 완전히 극명히 달랐죠? 그래서 이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 나 자신에게 돌리냐, 아니면 군주에게 돌리느냐, 이런 어떤 태도상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남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학생이, 맞아, 송민공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소희 화자는 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 라는 어떤 태도상의 차이를, 자, 남학생이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감상이 뜰 부분을 볼게요. 감상이 뜰에서는 이제 송민국이 창작될 당시의 어떤 상황과 더불어서 송민국의 정철이 어떤 조선 전기 가사의 문학사적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자 송강 정철이 조선 전기 가사가 어떤 형식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송민국은 조선 시대 최고의 가사 작품으로 평가받는 정철이 가사로 작가가 1585년부터 4년간 동인과 서인이 당파 싸움 때문에 고향인 전라도 창평에 내려가 있던 때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은 3인곡과 함께 전후미인곡이라 불린다. 자, 두 작품은 다 같이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이죠. 자,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을 자, 화자로 내세워서 자,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은 충신연주지사라고 해서 충신이 주인, 즉 임금 군주를 연모하는 어떤 마음을 읊은 노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송민곡은 사음보를 일행으로 삼아 48행이며 자 음수율은 3-4조가 주로 사용되었다. 글자 수 율격이 3글자, 4글자의 어떤 율격을 띈다는 거죠. 자 두 사람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화하는 두 여인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설정한 존재로 모두 작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그 설명할 때에는 을녀의 어떤 하소연과 마음속에 맺힌 한이 자 송강 정철의 당시 당파 싸움에서 밀려서 유배를 온 자, 억울한 어떤 신경 또는 한 맺힌 어떤 사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감녀와 을녀 두 여인을 화자 즉 화자를 송강 정철이 어떤 분신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대화체의 형식은 우리 가사 문학 시대에서 새로운 것으로 정철이 뛰어난 문학적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민곡도 물론 훌륭한 작품이지만 송민곡에서 자, 두 여인을 설정해서 여인이 어떤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자, 진행이 됐다는 것은 어떤 창작에 있어서 당시 조선 전기의 창작에 있어서 뛰어난 어떤 창의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또 이렇게 김만중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송민곡에 대해서. 그래서 김만중은 정철이 어떤 가사 관동별곡, 사민곡, 송민곡 세 편에 대해서 자, 우리나라의 참 문장은 오직 이 세 편이다 라고 하였다. 이 세 편에서 송민곡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문중의 어떤 서품한필의 이 구절은 우리 학력고사나 수능에서 보기 어떤 지문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자, 송강정철의 관동별곡과 전후 사민곡은 우리나라의 이송이다. 그래서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여러분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다루었을 거예요. 관동별곡 이런 표현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송강 정철의 조선 전기 가사 세 편이에요. 우리 대학 성역 시험에서도 자주 빈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송이다. 하지만 그것을 한자로 베껴낼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악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주고받고 혹은 한글로 써서 전할 따름이다. 어떤 사람이 한시로 관동별곡을 번역했으나 멋지게 번역할 수 없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서 표현하므로 그러니까 자 우리 순수 고유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어의 어떤 활용을 제껴두고 중국의 어떤 한자로서 즉 한시의 어떤 창작이 줄을 이룬다는 거죠. 그 와중에 송강정철은 순 우리말인 고유어의 어떤 활용을 통해서 시 창작에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어떤 언어로서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자 민간의 나무나 아이나 물기는 아낙네들이 소리내어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비루하다 할지라도 그 참과 거짓을 논한다면 정령 학사 대부들의 이른바 시부와 동격에 두고 논할 수 없다. 하물며 이 세 편의 별곡은 하늘의 조화가 스스로 바란 것을 담고 있어 오랑캐 풍속의 속됨은 없으니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참 문장은 이 세 편이다. 세 편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송민곡의 수준이 가장 높다. 그래서 송민곡을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송민곡 조선 전기가사를 마무리를 적고 다음 작품 구운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운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김만종의 구운몽이라는 고전 소설 한 편을 우리가 배울 텐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조선시대 소설들은 어느 시기에 주로 창작이 됐을까요? 우리가 조선 가사문학을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지어서 자, 그 특징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자, 조선 전기 가사를 우리가 배웠는데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의 어떤 소설들은 어느 시기에 창작이 됐을까요, 많이? 정답이요. 조선 후기에 주로 창작이 됐어요. 이것은 선생님이 시대의 어떤 급변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후기 사회의 급변을 이야기하면서 자, 소설 창작을 누가 주도하였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소설 창작을 누가 주도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평민? 평민이 소설을 쓰려면 뭘 알고 있었어야 돼요?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훈민정음을 알고 있어야 했죠. 또는 한문을 알고 있어요. 훈민정음과 한문이 어떤 그 해독이라든가 아니면 문자에 대한 어떤 식견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평민들은 그에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러면 특히 한문 소설 같은 경우는 자, 식자층, 즉 글자를 아는 어떤 계층이 창작을 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시대의 흐름을 설명할 때 어떤 계층이 이러한 어떤 소설 창작에 임했다고 했죠? 어떤 선비가 주로 창작을 했다고 했죠? 그렇죠. 기억하네요. 조선 후기에 이제 버려울 가문, 그러니까 세도 가문 말고는 한미한 가문이었던 자제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가 없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생계의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소설을 창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그것은 이들에게 크나큰 어떤 수치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죠? 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떤 글을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소설 창작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 왜 크나큰 어떤 수치였죠? 가문의 수치. 뭐 돈을 버는 게 뭐 큰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국가의 녹봉을 얻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자, 우리가 네 가지 조선시대의 어떤 계급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 농, 공, 상. 자, 사대부, 농민, 공업에 종사하는 마지막으로 상인. 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상인들이 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자, 사대부 계층이 가장 천한 계층이었던 이윤 추구 행위를 한다는 것이 가문의 굉장히 큰 어떤 치욕이자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우리 고전 소설들을 보면 조선 후기 고전 소설들을 보면 작자 미상으로 처리가 됐어요. 작자 미상이라는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그 작자 미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자, 몰랑 양반이나 몰랑 양반의 후예가 소설을 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누락시켜버린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아,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소설을 창작해서 돈을 벌다니 이라는 어떤 부끄러움. 자, 이 설명을 선생님이 왜 이야기해 주냐면 그럼 구운몽의 작가는 왜 김만종이라고 그 이름이 밝혀져 있느냐 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나요? 선비가 아니어서 양반 사대보였습니다. 돈으로 사 네? 돈으로 양반을 사가지고 그건 아니고 김만중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이 소설을 창작하지 않았어요. 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이 소설을 창작하지 않고 자, 유배지에서 마찬가지로 송강정철과 마찬가지로 유배지에서 홀로 계신 어머님의 적적함을 달려주기 위해서 홀로 계신 어머니가 심심하실까봐 자, 이 구운몽이라는 어떤 소설을 창작해서 어머님께 보여드려요. 그래서 순수한 어떤 유교적 윤리식 중에 하나의 효 어떤 이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이 소설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떳떳이 이렇게 밝히면서 창작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작자 미상이 조선 후기 어떤 소설들은 원래는 작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건데 표출하지 않은 것, 즉 숨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작품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구운몽이라는 어떤 제목이 있어요. 자, 구운몽이라는 제목에서
구자와 운자와 몽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나중에 또 학습 활동이 나오겠지만 아홉 명이 등장 인물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아홉 명이 등장 인물. 운이라는 것은 구름이라는 의미인데, 자, 구름은 우리가 되게 덧없는 또는 삶의 어떤 무상함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몽이라는 건 뭐냐면요, 꿈 몽자예요. 그래서 꿈속 세계가 이 사건의 주된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홉 명이 등장 인물이 꿈속 세계에서 사건이 펼쳐지는 무대에 등장하는데, 그러한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난 이후에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함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구운몽이라는 제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또 하나 먼저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자, 우리가 송매인곡을 배울 때에도 천상계의 어떤 선인이 자 죄를 지어서, 즉 득죄해서 지상계에 내려왔잖아요. 추방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천상계의 어떤 선인들이 있었어요. 천상계의 아홉 명의 선인이 있었는데, 그 선인이 죄를 지어서 지상계에 적강을 합니다. 그래서 두 작품의 공통점은 적강화소, 즉 적강 모티브를 기반으로 창작을 했다는 점이 또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이 줄거리 볼게요. 자, 앞부분이 줄거리에 당나라 해용산 연화봉에 육관대사가 절을 짓고 자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은, 여러분 그 고전소설을 여러분이 접할 때, 특히 우리 대학수학력 시험에 고전소설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인물에 표시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 인물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표시를 해둬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동일 인물인데 인물이 이름이 달라요. 상황마다 인물 이름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물들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인물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진이 등장하죠. 제자 뭐 성진도 등장하고 여기 육관대사도 나오죠.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도 나오죠. 자, 용왕도 나와요. 갑자기 용왕. 동종은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자, 위부인이 시녀인 팔선녀도 나오죠. 자, 그래서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나온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성진과 팔선녀가 선계,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천상계의 인물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성진이 나오고 팔선녀가 나왔죠. 자, 이 성진과 팔선녀를 더했더니 아홉 명이 천상계의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이 아홉 명이 천상계의 인물 수교 때문에 구운몽의 구자가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천상계의 인물이에요. 천상계의 인물이다 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자, 천상계의 인물이었는데 어떤 죄를 지어서 지상계에 적강하였느냐,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육관대사도 나오고 용왕도 나와요. 천상계의 어떤 인물들이 배경이 되어서 주도가 되어서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데, 자, 이 천상계의 어떤 설정은 이 천상계의 그 사건이 이 사건의 어떤 배경이 현실 세계로 설정이 돼 있어요. 현실 세계. 당시의 현실 세계.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 성진이라는 주인공이 꿈을 꿔서 꿈속 세계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꿈속 세계에서 양소유라는 인물로 환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그 꿈속 세계 인물과 구분지어서 우리가 현재의 천상계의 배경이 되는 이 지점을 우리가 현실계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꿈속 세계의 어떤 지상계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꿈속 세계라고 다시 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즉 천상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자 몸소
국문 밖으로 나가 맞이하였다. 자, 성진을 상조에 앉히고 진찬을 갖추어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하자 성진이 가로되, 자,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자, 불가에서 술을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이 성진이 불도를 닦는 승려임을 알 수 있어요. 신분이. 자, 이 성진은 불도를 닦는 승려이다. 승려. 불도에 정진하고 있는. 불도에 정진하고 있는 승려이었던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감히, 자, 파괴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정신을 흐리게 해서 내가 지금 정진하고 있는 불도, 도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니 용왕이, 자, 지금 술을 권하지만 마시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심부름을 건 거예요, 여기에서. 자, 육관대사의 명을 받아서 성진이 용궁에 심부름을 갔는데, 자, 용궁이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술을 권했는데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굉장히 불자자로서의 어떤 의지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계속 보면 용왕이 가로되, 자, 부처가 다섯 가지 계열로 술을 경계하는 줄 내가 어찌 모르리오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잠옷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아니하나이다. 계속 권합니다. 자, 성진의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잔을 기울였다. 자, 석잔을 기울이면서 강한 의지를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술을 마셨어요. 자, 불자자로서, 자, 불도를 닦는 어떤 승려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예요. 술을 마신 행위가. 자, 그래서 불교의 어떤 계율을 어기고, 자, 술을 마신 부분이 제시가 됩니다. 자, 용왕께 하직하고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 산하 아래 이르러 스스로 깨닫기를, 술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으리요. 걱정하는 거죠? 자, 스승 육관대사가 이제 신부름을 시켜서 갔잖아요. 근데 술에 취한 나의 모습을 보면 크게 꾸짖을 것이 분명하다 라는 겁니다. 자, 하고 즉시 냇물로 내려가 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취한 낯을 씻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여 향로 기운도 아니오 화초향내도 아닌데 사람의 뼛속에 사무쳐 정신이 호탕하여 능히 표현할 수 없었다. 자,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오느냐 라고 했어요. 다시 의복을 정제한 다음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을 놓고 공손히 재배하여 말하였다. 여보살이여. 보살이라고 칭했습니다, 팔선녀를. 자, 빈승은, 자,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입니다.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서 이제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성진이 8명의 어떤 선인이, 선녀가 그 다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잖게 길을 비켜달라고 합니다. 자, 길을 비켜달라고 했는데 팔선녀가, 자,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는 위부인의 신녀들이 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첫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일단 어떤 옛날 어떤 그 얘기의 어떤 내치기 한 구절이래요. 자, 그래서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첫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이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 라고 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먼저 여기 자리를 잡았으니 네가 딴 길로 돌아가라, 이런 어떤 말이에요, 팔선녀가. 자, 그래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성진이 팔선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수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수작을 하나 보세요. 내측이 한 구절 이런 거 크게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성진이 답하기를, 자,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팔선녀가 가로되, 옛날 달마 존자는 갈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 하였사옵니다. 화상께서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마한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자,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되,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 싶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이 금전이 있으리요.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보수를 부려서 구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성진이 팔선녀를 희롱하는 부분입니다. 현대말로 말하면 작업을 건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하고 앞에 8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니까 돌아서 그냥 가면 될 텐데 이렇게 보수로서 구슬을 만들어주면서 희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희롱하나 보세요. 자, 그래서 손을 들어 복사꽃 가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8봉오리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변하였다. 자, 팔선녀가 각각 주어 손에 쥐고 라는 이 부분이 성진이 팔선녀를 희롱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8개의 어떤 명주로 화하였고 팔선녀가 각각 손에 쥐고 라는 부분은 자, 환상적 장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자, 굉장히 비현실적 장면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자, 도술을 부리고 그 도술에서 8개의 어떤 명주로 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비현실적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진이 만들어 명주를 받아가는 것, 이들 사이에 인연이 맺어졌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나중에 자, 이런 어떤 남녀간의 어떤 희롱과 자, 수작의 어떤 죄목으로 성진이 나중에 지상계로, 팔선녀도 나중에 지상계로 적강을 하는데, 자, 지상계에서 이 팔선녀가 나중에 꿈속세계의 지상계에서 양소유로 환생한,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하고, 자, 이 선녀는 이 양소유의 8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나중에 꿈속세계의 어떤 인연이 천상계에서 이미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을 자, 이 희롱하는 부분, 그리고 자, 8개의 명주로 한 것을 받아들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한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성진이 석경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그냥 피해줬으면 빨리 가면 되는데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려는 불도에 정진해야 되는데 여인에게 마음이 팔려서 잠깐 정신이 혼미해진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스승인 육관대사는 모두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뭐 했어요? 거짓말했죠. 용왕은 보내줬는데 괜히 여인과 수작을 하고 희롱한 부분에 대해서 꾸짖음을 당할까봐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선녀와 언어로 희롱한 일을 감추는 장면이 제시가 됐고요. 자,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 쉬어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이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그 여인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8명의 여인이 계속 생각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 마음에 생각하되 자,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이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과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궐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다.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불도를 닦는 어떤 승려의 어떤 마음가짐과는 거리가 멀죠. 자, 지금 이 부분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자,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는다. 유교적 윤리의식을 익힌다. 자, 그리고 입궐에서 조정에 진출해서 장수가 되고 나아가서 정승이 된다. 입신양명이죠. 이런 어떤 입신양명이라든가 자, 유교적 윤리의식인 공자와 맹자이었던 글을 읽어나가는 것, 이것은 불도를 닦는 어떤 승려이었던 본분은 아니고 당시 누가 추구했던 삶이에요? 당시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삶이에요. 자, 양반 사대부들은 입신양명, 그래서 조정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자, 가문의 이름을 널리 빛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을 지금
그 여덟 여인을 만나고 와서 아 이것이 진정한 선의 대장부의 어떤 삶이 아니냐 라고면서 흔들리는 모습. 자, 불도에 정진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어떤 성진의 어떤 모습을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승려로서 생각할 수 없는 세속적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교적 이상, 즉 당시 양반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이상세계죠. 자,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의 이상과 통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속적 삶을 꿈꾸면 안 되는데 승려는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반의 이상과 통한다. 당시 양반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어떤 삶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라고 판단해서 나중에 지상계로 적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과 108 염주뿐이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잠깐 보세요.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야, 우리 불도에서는, 불가에서는 자 이렇게 불경을 외우면서 또 참선을 수행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데 자 뭔가 깨달음, 직접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덧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유가에서의 이 양반사대부의 삶 얼마나 화려하냐. 입신양명에서 가문의 이름을 떨치고 또 출장 입상에서 국가의 공을 세우고 또 여러 부인을 거느리면서 사는 이 양반사대부의 삶 이 얼마나 좋은 삶이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불도에 내가 입문하게 된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승려가 돼서 불가에 입문해서 이렇게 보를 닦고 있느냐라는 어떤 회의감에 빠진 부분을 제시를 했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불교 법문이 어떤 적막함에 회의감을 느껴 회의감을 느끼고 한탄하는 장면까지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세계에서 진행이 되는 사건이라고요? 천상계인 현실계에서 진행되는 어떤 사건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죄를 짓고 적당한 꿈속 세계인 지상계인 어떤 삶은 성진의 삶이 아니라 환생한 양소유 삶이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